SCP-054는 깊은 산 속의 한 샘물에서 발견된 존재로 온몸이 약 90리터의 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주로 물속에서 지내는 054는 물속에서는 물과 구분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히 물의 일부가 되며 물 밖에서 활동할 때는 주로 인간 여성의 모습을 한 상태로 지내는 탓에 별명처럼 설화에서 등장하는 물의 요정 님프가 아닐까 여겨졌답니다. 하지만 재단 박사들은 설화 속 요정의 존재를 부정하며 054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054가 설화 속 물의 요정이 맞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도 그럴 것이 054를 어떤 과학적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 먼저 박사들은 054의 몸이 특별한 성분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 054의 구성 성분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몸을 구성하는 물을 직접적으로 추출하려는 시도는 054가 상당히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054가 물 밖에서 활동하는 동안 054의 몸에서 조금씩 증발하는 물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054가 발견된 샘물과 완벽히 똑같은 그냥 특별할 것 없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054의 몸이 특별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형체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박사들은 054가 물의 요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또한 관찰 결과 의외로 054가 보이는 특성이 설화 속 님프와 비슷한 점이 많기도 했는데요. 먼저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물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몸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등 물을 자유롭게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처음 보는 재단 요원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호기심을 보이며 요원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등 요정들 중에서도 장난기가 많고 특히 인간에게 친근한 님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054에 대한 연구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연구 성과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SCP-457 불타는 남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054는 물이 새지 않는 방에 격리되고 있으며 이곳은 정중앙의 분수를 통해 항상 물이 가득 채워진 채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때 물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054를 위해 모든 물은 처음 발견된 곳의 샘물만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054는 두 번이나 격리 등급이 수정된 특이한 케이스인데 재단의 과도한 실험 때문에 054가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재단은 054의 한계를 실험하기 위해 각종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들이 054의 입장에서는 꽤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었답니다. 재단은 054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는 실험을 진행하는가 하면 극한의 온도를 견디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지능 실험 결과 복잡한 미로와 퍼즐을 푸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오랜 시간 실험을 강행하는 등 054가 충분히 빡칠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현재는 데이터 말소 처리된 실험을 기점으로 054는 폭발해버렸고 이 사건 이후 054에 대한 모든 실험이 중단되었으며 격리 등급이 유클리드 등급으로 상향되었고 054가 남성 연구원들에 대한 적대심을 보이는 탓에 현재 모든 054 관련 격리 업무는 여성 연구원들이 맡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실험을 중단한 이후 5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에 현재는 다시 안전 등급을 부여받은 상태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온몸이 물로만 이루어진 존재 SCP-054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054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만약
공호사가 진짜 님프라면 혹시 다른 속성의 정령들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공호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